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금요일 오후 7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내가 녹화를 잘안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은 내가 또 집에 할 일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 토요일날 녹화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금요일날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번 시간에 이 부활 전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 부활을 이제 얘기할 때죠. 부활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가 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베토벤이 예수처럼 그렇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렇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가지고 그 작곡할 의욕도 없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축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욕구가 생기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서 또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또 재미가 난 거지. 개인적인 얘기가 또 들어가야 재미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음악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다. 전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음악을 들으려면은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들으려면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란 게 뭔가? 전번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주변이 또 시끄러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도 항시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잘해서 훈훈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한 더위, 심한 추위 이런 게 없어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서부터 내가 얘기를 한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대해 보면 말이죠.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생활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고 너무나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낙오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다고 할까 그런 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간관계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면은 첫째는 그 경쟁에서 내가 그 소외됐다, 경쟁에서 탈락이 됐다 이런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이 사회생활하면 사람과 일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복이 없어가지고 뭐 아주 정말 요즘에 뭐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젓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개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아주 형편없이 아랫사람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 보면 더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우라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은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 춥고 덥고 춥거나 덥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의 스트레스, 정신상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의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지 말라. 그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빚쟁이가 쫓아다니질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 등살에 그냥, 매일 스트레스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독신이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요. 나는 독신이라서 말이죠. 독신이라서 여러 가지로 뭐 단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면은 나한테 이 바가지를 긁는 마누라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돈을 남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남은 이렇게 돈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온다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서 스트레스를 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자식이 없잖아요.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은 많이 벌질 못하는데 아빠 밥 줘. 아빠 우리 반 누구 애가 좋은 옷을 사 입었어. 나도 그런 옷을 사 입을래. 그 옷 사줘. 옷 사줘. 밥 먹여줘. 아주 맛있는 거 먹여줘. 좋은 학교 보내줘. 이렇게 매달리는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 고생한 적이 없고 마누라 때문에 마음 고생해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다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물론 독신이 단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고 마누라한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이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내가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에 심취하게 된 게 바로 그런 원인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전번 시간에 내가 누가 나한테 묻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보세요 당신이 음악 애호가 맞아? 아니 음악 애호가라면은 뭐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말을 내가 나한테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악기를 배우지 않았는가?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생긴다. 차라리 악기를 배우느냐고 노력할 시간이면은 명연주가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다시 꺼내는 겁니다. 내가 왜 악기를 배우지 않았는가? 지금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요라든가, 이 가요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로 가요를 두드리잖아요. 피아노 건반, 가요를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똑
똑같은 세기로 건반을 두드립니다. 이 가요는 그래요. 가요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기로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멜로디를 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클래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 클래식은 강약이 있습니다. 강약. 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명 연주가들이 여러분 그 베토벤의 그 황제, 베토벤의 황제 교향곡도 이렇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이 아니고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그 황제를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보면 말이죠. 어떤 데서는 강하게 터치라고, 이 건반을 강하게 두드린다고죠. 그리고 강하게 눌렀다가 또 아주 약하게 눌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은 이 소리의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가요는 강약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그냥 건반을 터치해서 멜로디를 연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요는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한 세기로 그냥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클래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아주 약하게 건반을 아주 약하게 터치했다가 어떤 때는 아주 건반을 쾅쾅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악보에 클래식 그 베토벤의 그 피아노 협주곡 황제 그 악보를 보면 말이죠. 악보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세게, 어느 부분은 약하게, 이런 게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보에는 세게 연주하라고 나와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세계라는 게, 여러분, 그게 애매한 겁니다. 악보에는 세계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애매하다고 하죠. 또는 약하게, 이게 악보의 표시가 돼요. 약하게 피아노를 약하게 터치해라고 이게 악보의 표시가 되거든요. 이 역시 애매하다고 해요. 그냥 약하게 한데, 어느 정도 약하다는 걸 약하다고 하는 건지, 예? 그렇잖아요. 약하다 세다 이게 애매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피아노를 오래 쳐가지고 숙련된 피아니스트만이 아 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힘으로 건반을 터치해야 되겠다 이거를 터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악보에는 약하다 세다 이게 표시가 되지만은 그게 애매한 거다 그죠. 어느 정도 약하게 두드리는 걸 약하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세게 두드리는 걸 세다고 하는 건지 애매하다고 하죠. 그건 오로지 피아니스트가 판단해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 연주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배워가지고 그냥 가요나 한두 곡 치려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를 제대로 이 연주를 하려면 말이죠. 한두 해 피아노 해가지고 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1, 2년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이 음악 그 연주에서 음악 연주에 나와서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아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이 20년 30년 성인이 될 때까지 피아노 한 가지 피아노만 가지고 외골수로 이렇게 연습하고 그 음대를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외골수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기초서부터 배워가지고 완전히 성인이 돼서 또 음악대학을 가고 아주 외골수로 피아노만 이렇게 친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약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건반을 터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 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 그 부분을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막장인지 하여튼 사막장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주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어떤 때는 아주 약하게 두드리고 어떤 때는 세게 두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약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클래식 연주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요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하게 그냥 일정한 세기로 그냥 건반을 두드려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강약이 없어요. 뭐 어떤 데는 약하게 두드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가요는.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약 건반을 두드리는 약하게 두드렸다가 또 어느 부분에선 강하게 터치하고 이런 걸 그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황제를 연주하는 것을 들어봤죠. 어떻습니까? 이 약함과 강함이 계속 이렇게 버무러져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황제라는 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악보에 그게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약하게, 강하게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애매하다고죠. 약하다는 게 어느 정도 약함을 의미하는지, 강하게라는 게 어느 정도 강하게를 얘기하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 애매한 것을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뒤두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 악보를 보고선 연주를 해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독주를 연주 앞에서 맨 앞에서 이 독주를 하는 사람은 악보 없이 그냥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황제가 그 악보가 전 악보가 이 머릿속에 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약함과 강함을 번갈아서 터치라는 겁니다. 막 약함과 강함을 이렇게 막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약하게 터치했다 강하게 눌렀다가 이걸 자유자재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연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섣불리 여러분들 클래식 연주를 섣부르게 클래식 연주를 하려면 아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피아노나 이 악기를 배워가지고 이 노래나 쉬운 노래나 몇 곡 치려면은 배우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클래식 곡들을 제대로 치려면은요 그렇게 시시하게 취미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악기를 배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하려면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생각에서 내가 악기를 배우지를 않은 겁니다. 보세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피아노 건반 뒤드는 거. 이 피아노 협주곡 황제의 전곡이 이게 전 악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악보 없이 그냥 뒤드리잖아요. 뒤드리는데 일정한 그 세기로 뒤드리는 게 아니라 약하게 강하게 막 이렇게 혼합을 해서 뒤둘게 나가잖아요. 단타다단단단단 단타단단단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클래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활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니까 뭐 그 다시 의욕이 솟구쳐가지고 이제 뭐 작곡을 한 것이죠. 의욕이 솟구쳤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베토벤은 이제 귀를 먹은 상태라 보십시오. 넓은 서신과 로비 활동을 포함하는 카를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법적 투쟁으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819년에 베토벤의 주요 작곡 프로젝트를 촉발시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올로모우츠, 현재는 그 체코라고 합니다. 대주교로서 르돌프 대공이 추기경 대주교로 승진했다는 발표였는데 이것은 1820년 3월 루돌프의 올로모우에서의 취임을 위해 장엄미사 작품 남바 123을 촉발시켰다. 다른 하나는 출판인 안토니오 디아벨리라는 사람은 1781년에 태어나가지고 1858년에 이제 작곡한 사람인데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체르니, 8살의 프란츠 리스트 등 50명의 비엔나 작곡가를 초청하여 그가 제공한 주제에 대한 각 변주곡을 작곡하도록 한 것이다. 그가 제공한 주제에 각각 베토벤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박차를 가했고 1819년 중반까지 이미 33개의 디아벨리 변주곡 작품 넘버 120번이 될 20개의 변주곡을 완성했다. 이 두 작업 중 어느 것도 몇 년 동안 완료된 예정이 작품이 아니었다.
1819년의 중년 헌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40개의 변주곡을 작곡한 루돌프 대공 주제로 쓰여진 지장조 피아노곡 오희망이었다. 이런데 그 장엄미사라고 나오잖아요. 이 장엄미사. 네. 이것이 이제 종교곡입니다. 근데 이 베토벤도 이 종교곡을 작곡했거든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바로 종교곡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베토벤이 살았을 때는 그 중세 시대를 넘어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서양은 말이죠. 이 중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적인 이런 그 종교 음악을 이 베토벤도 작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음악은 말이죠. 베토벤 말고도 헨델 뭐 이런 사람들도 종교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서양은 이 중세 시기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를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들이 중세에 살았던 작곡가는 물론이고 중세를 지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도 이 종교곡들을 많이 작곡했다 이겁니다. 1818년에 대공이 40개의 변주곡을 썼을 때 오희망 당신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달래주길 바랍니다 라는 원고의 문구들을 바탕으로 베토벤은 그의 제자를 위한 노래 주제를 작곡했다. 다음 세계의 가장 친숙한 모습 중 하나였던 오늘날의 페르티난트 시몬의 베토벤 조상화는 예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쉰들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 특별한 모습의 표현에서 장엄한 이마, 단단히 닫혀진 입과 껍질 모양의 턱, 다른 어떤 그림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 루돌프를 위한 미사곡을 집필하겠다는 베토벤의 다음의 결심은 독실한 가톨릭 교도로서의 동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가톨릭 신자라서 종교 음악을 작곡했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서양은 이 중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곡가들이. 그래서 이 베토벤이 가톨릭 그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그 중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곡을 작곡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도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본에인은 궁정에서 행한 종교의 형태는 메이너드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교회와 합리주의의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을 허용하는 타협 이데올로기였다. 베토벤의 일기, 1812년과 1818년 사이에 가끔 간간이 간직한 일기. 베토벤의 일기는 인도, 이집트, 동양의 종교 철학과 리그베다의 저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다. 1821년 7월 루돌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토벤은 개인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내 가장 깊은 마음을 보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양심적으로 그리고 모든 경우의 인류 하나님 그리고 자연이 내게 부여하는 의미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엄미사의 스케치 중 하나에서 그는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위한 간청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토벤의 위상은 1819년에서 1820년과 1820년에서 1821년 시즌에 연주자 프란츠 시버 게바우어가 빈에서 행했던 1년의 연주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의 교향곡 8곡 모두 연주되었으며 여기에 오라트리오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와 미사곡 시장조가 더해졌다.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 이것도 물론 이게 그 종교곡이죠. 오라트리오라는 그 합창을 말하는 겁니다. 출판인 모리츠 슐레진저가 베토벤을 처음 방문한 것은 1819년이었다. 그 결과
슐레진저는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세 곡과 마지막 사중주를 확보하게 되었다. 베토벤에게 있어 슐레진저가 끌리는 것 중 하나는 독일과 프랑스의 출판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토벤이 1820년에 슐레진저와 계약한 세 개의 소나타 중 첫 번째 소나타는 소나타당 32카트. 그의 말 출판사에게 발송되었다. 1821년 초 베토벤은 류머티즘과 황달에 시달리는 건강 상태가 다시 한번 보였다. 이제는 뭐 베토벤이 귀도 먹었고 귀머거리가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류머티즘과 황달까지 이제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슐레진저에게 약속한 피아노 소나타와 미사곡에 대한 작업을 계속했다. 1822년 초 베토벤은 결혼한 그의 형제 요한과 화해하기를 원했다. 1812년의 요한의 결혼은 그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당시 대화책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단골 방문객이 되었고 그의 작품 중 일부의 이 소유권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 등 그의 사업성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베토벤은 또한 반대편인 카르르 승인에는 비록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조카의 어머니와 화해를 구했다. 1822년 말 두 번의 수수료가 베토벤의 재정 전망을 향상시켰다. 11월 런던 필하모닉 협회는 교향곡을 위한 커미션을 제안했다. 그는 그가 작업하고 있는 교향곡 9번의 적절한 보금자리로서 기쁘게 받아들였다. 또한 11월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니콜라이 갈리친 공작은 베토벤에게 현악 사중주 3개를 요청하며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베토벤이 당시 그와 함께 살던 조카 카를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각 사중주당 52카드의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되어 있다. 1840년 베토벤의 초기에 관하여 최고의 영향력 있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이 된 안토 슌들러는 1822년 동안 작곡가의 무보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 그가 1814년부터 베토벤 서클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쿠퍼는 베토벤은 그의 도움을 크게 고맙게 생각했지만 그를 남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제안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마지막 회는 다음 또 사회에 가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피곤하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 리딩을 해서 그런지 말이죠.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뭐 방송국 아나운서가 아니라서 더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듬었더라도 애교로 그렇게 널리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늦게까지 또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와서 그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이게 삶의 활력소고 하니까 즐거우니까 뭐 하는 거죠.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와서도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이건 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왜 악기를 연주를 안 하는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은 뭐 춥거나 덥거나 하지 말고 또 빚쟁이가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회 때 또
여러분과 그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